자, 핸드 마사지기를 사용하시면서 아니면 사용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첫째 말씀드릴 거는 이 충전 부위입니다. 자, 이 핸드 마사지기는 이 내부 회로 보호를 위해서 자,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품이 작동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점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꼭 충전이 다 끝나서 잭을 뽑으신 이후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이 첫 번째고요. 자, 제품 자체의 입력 전 전격이 자, 5V 2A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댑터 꼭 확인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 어댑터의 전격 출력을 보시면 자, 5V에 2A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일하니까 사용 가능한 거고요. 자, 2A보다 높은 지금 보시면 전격 출력이 자, 5V 3A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자, 2A보다 높기 때문에 자,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꼭 자, 충전 어댑터 자, 고려하셔서 충전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충전 잭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흰색은 자, 5V 2A짜리 충전 단자고요. 자, 검정색 라인은 자, 5V에 3A짜리 충전 단자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전격에 호환이 되는 자, 2A 결합을 해 보면 지금처럼 빨간색 점등이 되면서 깜빡깜빡 되면서 충전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3A짜리 검정색 라인을 결합해 보면 자, 지금처럼 아무런 불빛도 들어오지 않고 충전이 되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사용하시는 어댑터 확인이 어려워서 충전 단자를 일단 꼽아 보시면 지금처럼 점등을 통해서도 이게 호환이 되는 어댑터인지 안 되는 어댑터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혹시라도 전원 버튼이 먹통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세이프티 키를 스위치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처럼 눌린 상태에서 이 전면부가 작동되지 않을 때, 손이 껴서 나오기 힘들 때는 뒤쪽에 스위치 눌러주시면, 자, 바로 이 안쪽에 에어가 빠지면서 손을 빼주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금 온,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온, 오프는 안전 스위치의 온, 오프가 아니라, 자, 제품을 작동시킬 때 온이고, 자, 제품을 차단시킬 때 오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자, 스위치가 돌출되게 ON으로 해줘야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제품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자, 충전기를 꼽아도 완충과 동일하게 초록색 불이 점등이 되니까 반드시 초록색 불이 떴는데 자, 이제 사용하려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셨을 때 제품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뒤쪽에 안전 스위치 작동인 온 쪽으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